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맞는 4.3이자 75주년입니다. 이번 4.3 75주년의 의미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근 여러 논란 속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이 아쉽기도 한데, 이번 75주년의 의미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참더 빛나고 좋았을 텐데, 참석을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진상규명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공권력의 횡포를 이제 인정하고, 양민의 무고한 대량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심으로써 명예회복의 단초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돼서 여야 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과거사 해결에 소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가장 백미가 그런 가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배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배보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차질 없이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정의로운 해결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몇 분이서 이제 좀 왜곡 폄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역시 과거사를 해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또 계속 우리가 애정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 환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그런 것도 바로 잡혀서 잘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재 정책관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주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뭐 송재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작년 4월 그4.3 추모식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추모식이 되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뭐 세계 엑스포 유치 실사단이 입국을 해서 뭐 준비하는 걸 아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4월 중에 국빈 초청받아서 미국 방미 일정 준비로 이제 굉장히 분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오시게 된걸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민 여러분들과 희생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을 언급해 주셨지만, 첫 번째가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물론 지난 정부의 결정이 된 거긴 합니다만,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이제 보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갔고요.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희생자 보상금으로서 1,468명에 대해서 1,27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도 또 2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 말씀드리면 4.3 사건법에는 현재 군법 회의에 관해서만 직권 재심이 신청이 되는데, 이번 지난 작년 8월부터는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그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걸 잘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뭐 행안부에서 직접적인 거지만 저희가 4.3 사건법 시행령을 금년도 3월 14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희생자의 실제 자녀, 그러니까 사실상의 자녀인 분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서만 이 가족관계부 정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4.3위원회 의결만으로도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이번 75주년 그 4.3 추념식의 의미는 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